오늘은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으로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 인생이 누구랑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어서 부모와 함께 있는 사람과 부모와 함께 있지 않는 사람과 또 형제들이 함께 있는 사람과 또 홀로 혼자 사는 사람, 이는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의 삶과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군왕들과 처첩들과 현자들과 함께 할 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도 그 사람이 닥치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보다는 그 사람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은 반드시 종결에 가서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여러분 말씀하지만은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러고 욥도 그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과 기독교 역사의 많은 인물들이 고난과 시련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솔로몬 하면 참 지혜로운 왕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읽겠지만은 잠언 3천을 말했다는 거죠. 노래는 1,005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많은 노래하는 노래꾼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했을까? 빌보드 차트에 뭐 1위를 여러 번 한 그런 자들이라도 아마 1,005편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3천 잠언을 썼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성전도 아름답게 지었고 1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많으니까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형편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죠. 물론 그 사람이 말초적인 신경으로 하루하루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면서 살았지는 몰라도 이 솔로몬의 결국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 향락을 위해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우리 다 알잖아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간다라고 전도서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져온 것이 아무것도 없듯이 가져가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한문으로 공수래 공수거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거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여기 이 세상에 두고 갈 것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력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저 천국까지 가져갈 거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거기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특히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는 신경을 안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참 똑똑하게 생겼고 세상 학문도 엄청나게 했는데 왜 교회를 다니지? 이런 수두피 같은 인간들도 있어요.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보람된 삶을 사는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저도 때로는
차에 넣어서 걸어갈 때 나는 바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자가 가장 영혼을 위해서는 가장 현명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그러대, 네 그러니까 인생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가장 보람된 인생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다. 그것을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요구하는 그 산 것을 우리의 삶으로 아름답게 표현해내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리고 사상가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상을 사람들에게 펼치면서 그 듣는 사람들이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인생이고 정치인들은 그 자기가 생각하는 정책, 자기가 꿈꾸는 나라, 그것을 정책적으로 펴서 민복, 국민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같은 범부들은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자도 하나님을 떠날 때는 형편없는 인생으로 전락했지만 우리 같은 범부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이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의 삶을 우리 삶에 잘 표현해내는 것이 인생이지 않을까. 우리 그래서 열심히 한 인생으로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같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삼천 자원을 말하고 그 주변 국가의 군왕들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를 원했고 시바 여왕 같은 사람은 참 많은 선물을 가지고 직접 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도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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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성전도 지었고 1,000번제도 드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떠날 때에 헛된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가장 보람되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신학적이고 논리학적이고 다 갖다 붙여도 괜찮은데 하나님을 떠나면은 거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우리 인생 헛되지 않잖아요. 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고린도 후서 11장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선을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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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헛되다 할지라도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다 해봤어요.
솔로몬이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은 헛되지만은 여기 일의 결국을 다 들었댔잖아요. 뭘 들었겠어요? 주변 국가의 군왕들이 와서 자기의 번성함을 세상적인 것, 돈 가진 것, 명예 가진 것, 권력 가진 것, 정치 어떻게 하는 것, 국민들을 어떻게 다스리는 이야기만 들었을 거라고요. 그 솔로몬도 나도 그렇게 해. 내가 조금 나 뭐 이렇게 농담했을지도 모르고 현자들도 만났죠. 솔로몬이 현자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것이 그렇게 신통찮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현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대한 책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현자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설교할 때 이소부와도 이야기하고 뭐 다리야 인용도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보다 위대한 건 없거든요. 현자의 이야기도 결국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명의 처첩을 뒀잖아요. 각국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애굽의 여인부터 선택했잖아요. 천명의 처첩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는 없었을 거예요. 그걸 다 들어봐도 전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처첩으로 이 궁궐에 살아가느냐 그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청탁이 대부분이었겠죠. 그러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에 대해 결국을 다 들어봤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어떤 의미에 보면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고 하지만은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은 말씀에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최고조로 섬겼다가 최고조로 타락했다가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왔지만은 사도 바울은 최고조로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다가 한 번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받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는 다시는 세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이 과거에는 어땠든 그건 상관없죠.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가장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참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없었던 걸로 하자. 2020년도는 한 게 없어요. 코로나 입으로나 하다가 그냥 12월달 다 가가죠. 12월달이잖아요. 올해 다 가간다고요. 그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몇 시간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한 게 있거나 몇 시간이라도 몇 장이라도 단 몇 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시간 그래도 내 친구들에게 내 아는 지인들에게 카톡으로나마 말씀을 전하고 전도한 그 삶이 있다면은 아마 2020년도 갇혀있고 활동을 자유롭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보람된 삶이 아니었을까? 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생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보자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솔로몬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지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군왕들과 세상 현자들과 여러 처첩들을 만나서 들어본 모든 이야기는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준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생에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